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오늘의 마이 주식 들어왔습니다. 현대건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건설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는 사실 오늘 뭐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것보다 네. 더 높아요. 지금 상승률 쪽으로 보게 되면 11% 이상의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고점에서 좀 쭉 밀려서 아침에 워낙 크게 올랐다가 좀 네. 밀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 네. 보셨어요? 거래량 많이 터졌겠지. 880만 주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거래량으로도 거의 여기에 이제 오전 중엔 다 거래를 하셨네요. 그렇죠. 예. 예. 제가 아침에 1시간 동안의 거래량이 700만 주였어요. 1시간 동안. 그러니까 건설주 자체는 굉장히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건설주 예. 괜찮을까? 그렇죠. 지금 현재 정책상으로 보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현대건설 자체로 보면은 이거 호재는 맞는데 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정책상으로 좀. 안 좋은 것밖에 없었어요. 최근에 나왔던 얘기들이. 그럼요. 지금 뭐 건설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건설주는. 부동산 예. 정책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 좀 기대를 할까 했던 경협주 모멘텀. 그것도 그렇고. 완전히 좀 맞다. 예, 네. 좀 무너진 양상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볼 수 예, 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대로 단군 할아버지의 역대 최대의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 3구역에.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나온 표현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린 예. 건데 아 단군 때도 건설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표현을 참 표현이 참 와 보니까 세다 이랬죠. 39만 제곱미터더라고요. 총 사업비는 7조 원에 이르고요. 네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경쟁도 치열했다고 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형 건설 다 붙었었죠. GS, 대림. 대림은 좀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정말 표 차이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둘 다 아마 틀림없이 조합원 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을 예, 제시를 했을 거예요. 예, 네. 그중에서 이제 현대건설이 지금 현재 된 거고 이게 이게 워낙 이렇게 좀 큰 덩치가 크다 보니까 2003년에 용산이, 그러니까 용산이 한남동 용산이잖아요. 네. 거기 지역이 2003년에 뉴타운 들어간다 하고 이제야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 된 거예요. 그동안 땅값이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제가 예. 이 지역을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이 옆에, 바로 옆에 그 한강변에 공용 풋살장이 하나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역시 또 춥고요. 예. 그거를 이제 그 거길 또 왜 가게 됐냐면 되게 웃긴 게 한남역에서 한남동 근처에서 근무하는 의경인 학교 후배가 네. 여기서 혹시 풋살하면 나 그 주말에 잠깐 네. 이렇게 외출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게 정말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멤버들 같이 모여서 네. 축구 좀 해보겠다고. 근데 눈물겹네. 그래서 저는 사실 한남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되게 익숙하지 않은 지역이었다가 네. 그때부터 좀 아 여기가 한남동이구나 하고 느꼈었는데 한남동은 정말 부촌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지역만 보면 와 여기는 뭐지? 싶은 그런 공간이 딱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요. 에이. 근데 한남역에 딱 내리면 보이는 게 그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와 저기가 언제쯤 개발이 되려나 저분들은 왜 여기에 계신지 약간 그냥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게 딱 재개발이 된다고 하고 나서 아 집값이 많이 올라 네. 땅값이 많이 올랐다더라. 네, 땅값이 저는 이렇게 쭉 이렇게 거기에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이제 가격을 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근처가 개발이 좀 부근에 빠르게 되고 있는데 그쵸. 뭐 건물 자체도 그렇고 들어오는 업체도 그렇고 거기에 아마 근처에 빅히트 쪽이 들어올 거예요. 예예. 예. 그리고 아모레 본사가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건너편에. 근데 진짜 예쁘게 잘 지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말 용산 저는 용산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 용산이 아, 그 옛날에 한남 3구역 말고 예. 용산 기지가 있었던 그게 이렇게 빠르게 되면서 근데 그게 생각해봐도 옛날 용산이라 하고 보면 굉장히 좀
좀 그랬거든요. 조금 낙후된 군인 아저씨도 느낌이 많고, 없지 않아 많고 그랬는데 그런 게 이제 지금 다 탈피를 하고 이제 그 중에 핵심적인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현대건설이 참 많은 거 거기 이제 브랜드가 힐스테이트고. 그렇죠. 힐스테이트고 지금 보니까 시공사로 선정이 되면서 현대백화점 들어갈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중공우 서비스 AS 10년까지 하고. 예. 그리고 금융 혜택을 좀 많이 주더라고요. 분담금을 입주에 1년은 100%가 1년 후에 주는 걸로 이제 분담금을 지불을 하는 걸 이렇게 얘기가 되고 네. 만약에 지금 상가 쪽에서 공실이 생긴다. 그거 자기가 다 가져오고 네. 뭐 이것저것 다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 몇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들이 붙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예. 지역을 제가 굉장히 자주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가 한강 바로 앞이거든요. 정말로. 그냥 도망권 하면 또 그쪽이었나요? 예, 그냥 네. 그 말도 안 돼요. 그냥 한강이 바로 앞에 있어요. 네. 근데 거기가 되게 좀 낮은 주택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있었던 지역이라서 한강 조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다들 조망을 못 하고 계셨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높은 건물들, 뭐 현대건설에서 정말 프리미엄 아파트를 이렇게 짓게 된다면 다들 이쪽으로 굉장히 몰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기대감이 정말 클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최근에 그 증시 상황에서 봤을 때도 뭐 정말 좀 그 지수보다는 종목이라는 말이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초대형 모멘텀으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밖에 없었던 네네.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고민도 저는 사실 이해가 돼요. 앞서서 명성앵커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건설주는 지금 뭐 다 규제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좋은 호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예, 현대건설이 건설주? 제대로 잘 갈 수 그렇죠. 있을까 가다가 또 삐그덕거리고 거기다 현대건설은 경협주하고도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자고요. 부동산 정책의 규제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현대건설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보면 네.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사실.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이번에 또 굉장히 강력했잖아요. 6.17인가요? 6.17. 예, 6.17 부동산 예. 대책이 정말 많은 구역들을 조금 묶었거든요. 묶은 것도 묶은 거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금융적으로 우리가 뭐 돈을 빌린다든가 이런 부분의 규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갭 투자 못하게 하고. 맞습니다. 예. 건설사 입장에서는 투자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또 그러니까 나타났죠. 비싼 아파트 지었는데 그게 예.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수도 예. 있고 예. 그렇기는 한데 오히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본금이 있고 좀 튼튼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된다는 거예요. 중소형 건설사는 여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오히려 상위권에 있는 건설사들은 오히려 더 긍정적이고 이런 분양이 나온다거나 재개발이 나온다면 더 받아갈 수 있는 여건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뭐 대림산업, GS건설 대림산, 오히려 이쪽으로 더 물량은 더 이런 거 나오면 오히려 더 쏠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경쟁이 심해지는데 여기서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역시 건설주 자체에서도 종목 고르기가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살펴본 종목 리포트 그러면 한번 네네.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현대건설 중심으로 일단 살펴봤는데 KB증권에서 지난달에 발표했던 종목 분석 리포트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슈는 포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 기업 자체만 본 거구나. 네, 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21년 실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 그러니까 내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분석인데 코로나19와 유가 급락 등으로 인해서 현대건설 주가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반등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전고점 수준의 주가를 단기에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주택 부문의 높은 이익률이 유지되고 있고요. 해외의 악성 현장이 종료되고 신규 수주가 맞물리면서 해외 부문 역시 이익률의 안정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펀더멘털은 양호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장기간 지연이 됐었죠. 삼성동 GBC 착공이 시작됐고요. 카타르 LNG 사업의 입찰이 취소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이라면 매수를 고려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투자 의견 매수로 목표가를 43,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사실 현대건설을 해외 쪽에 기대가 컸는데 주택으로 많이 왔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익률, 마진적인 측면에서는 그쪽으로 좀 많이 왔네요. 잊고 있었던 또 GBC 얘기도 오랜만에 잊을만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멘텀은 계속 가져갈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 현대건설 얘기를 해봤고요. 이 중에서 오늘 가장 핫한 이슈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남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시공사로 선정됐다는 부분, 여기에는 시장 내에서는 고민은 좀 많이 느껴지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도 좀 많이 느껴봤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이 주식이었습니다.